오늘의 차량은 바로 페라리 812 슈퍼패스트. 제가 이제 F12 이전 버전을 탔었고, 네. 그리고 FF라는 이제 11기통 그 4인승, 그러니까 DT14 루소의 이전 버전 차량을 소유를 했었어요. 직접 소유를 했었는데, 그때 이제 유튜브하기 전인데, 그 엔진 느낌이랑 거의 흡사해요. 싱크로율 95% 이상. 아, 진짜요? 싱크로율 95% 이상인데, 과거 페라리는, 뭐라고 해야 되나, 엔진 미션은 되게 좋았어요. 엔진 미션 되게 좋다는 의미가, 워낙 F1을 오래 했잖아요. F1 경기를 네. 오래 했기 때문에 그 기술력을 그대로 이제 양산차에 집어넣어서 이제 엔진 미션이 굉장히 좋았는데, 다만 이런 차대나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뭔가 좀 떨어지는?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게 다른 브랜드에 비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 엔진 미션을 버텨내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. 다른 차량들보다는 훨씬 좋은데 네.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, 이 녀석은 잠깐 탔지만 벌써 엄청 안정적이고 네. 거의 뭐 완성된 형태의 느낌이에요. 지금 저 담당 딜러님이 이제 안 땡땡 딜러님이신데 네. 약간 먼저 연락 오셨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아 저를 또 배려해 주시기 위해서 또 시승을 하자고 하셨구나 했는데 약간 펌프를 주기 위한 거대한 빅피처에 지금 제가 좀 휘말린 휘말렸어 휘말렸어. 요즘 펌프 넣기만 하시다가 또 오랜만에 펌프 받으시는 네. 날이네요. 이런 버튼들도 네. 소재가 되게 부드러워졌어요. 느낌이 예전 것들보다 네. 한층 더 신경 쓴 느낌의 디테일에 핸들 직경도 그렇고 입체감 있게 튀어나오는 부분들도 그렇고 뭔가 되게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. 버튼들도 그렇고 카본, 가죽. 보통 원가 절감을 많이 하는 시대에 원가 절감도 해가면서 디자인 요소들을 좀 많이 넣었던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. 이게 뭐 서스펜션이 그래서 그런 거야? 아니면 좌석의 그냥 느낌인 건가? 그냥 되게 조용하고 편안하고 밖에서 막 그 굉음을 냈던 차가 이 차마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결국 이제 승차감 문제잖아요. 네. 승차감은 지금 우리가 모든 레이스 모드예요. 네. 레이스 모드에서는 서스펜션이 딱딱해지거든요. 네. 근데 딱딱하지 말라고 이 서스펜션 버튼을 한 번 더 눌렀어요. 아. 이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차가 되게 부드러워지는데 네. 이 시스템은 모든 차량에 페라리 차량에 적용되는 그런 시스템이고 실제로 그냥 뭐 편안한 세단이죠. 사실 네. 어떻게 보면은 되게 편안한. 네, 웬만한 독일 3사 세단 차량들보다 훨씬 더 잘 걸러요. 워낙 서스펜션이 고급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. 그리고 시야도 막 그렇게 낮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 같은데. 뭐지? 뭐죠? 뭐죠 방금? 놀랐어요? 네. 잠깐 밟았어요, 잠깐. 네. 속도는 규정 속도 안에서 밟았고요. 네, 느낌이. 또 땀이 나네. 갑자기 튀어나갔어요, 차가. 차 튀어나갔죠. 막 쏠리고. 뭘 바꾸신 거예요? 뭘 하신 거예요? 잠깐 그냥 이 차의 성능을 좀 써봤어요. 그렇게 평안한 목소리로 말씀하지 마세요. 살짝 요만큼 한 30% 정도만 30%? 밟았어요. 아, 와. 제가 괜한 말 한 것 같습니다. 이 12기통 엔진은 네. 페라리에서 워낙 오랫동안 만져온 엔진이라서 사실 고장이나 뭐 유지부수나 뭐 이런 면에서는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에 있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안정적인 그런 차량이에요. 거기에 이제 약간 현대적인 모던한 디자인 감성이 잘 묻어나 있는 그런 차량인데 자꾸 밝게 되네요 이 차. 근데 사실 국내 도로 여건상 규정 속도도 워낙 낮고 밟을 때가 별로 없긴 해요. 458 이탈리아 탔을 때 그 규피디님이 그러더라고. 저 RPM에서도 이 느낌을 내주는 차들이 사실은 되게 좋은 거라고. 그쵸. 왜냐면 속도 많이 안 내도 느낌을 낼 수 있으니까. 이 차는 어때요? 그런 면에서는 최고죠. 그 느낌은 뭘로 내는 거예요, 이 차가? 일단은 마력이랑 토크가 높고 자연스럽다 보니까 엔진 리스폰스가 워낙 좋잖아요. 네. 이건 내부에서도 소리가 꽤 그죠. 네. 앞에 엔진이 있고 이게 보면은 이제 이 RPM이 올라가면서 여기 버튼이 네. 짜다다다다 빨갛게 올라오거든요. 그래서 네. 여기까지 딱 차면은
오른쪽 이 레버를 딱 당겨야 돼요. 아. 다음 단으로 넘어갑니다. 아, 오, 그거 타이밍 잘 맞춰야겠다. 네, 한번 찍어볼게요, 우리. 올라가죠, 올라가죠. 네네네. 올라가죠. 다음 단. 3개밖에 안 올라왔는데 넘어가는 거예요? 앞차랑 다 할까봐. 아. 앞차를 배려했죠. 자, 다시 갈게요. 올라가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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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. 마지막에 파란색이 나오네. 네, 파란색이 나오네. 처음 봐, 이거. 아, 진짜요? 어, 원래 기존에는 빨간색이었거든요, 다. 아, 약간 사람들이 구별을 못할까봐 바꿔주는 거. 그리고 지금 뭐 저는 되게 사실 네. 익숙한 차량들이라 네. 이렇게 편안하게 조작을 하는데 실제로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엄청 부드러워요. 엄청. 그러니까 미션은 F1 방식의 이제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이제 사업할 때부터 좀 다듬어진 미션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사업8이라는 차량이 계속 페라리 역사에서 어떤 전환점이 되는 그런 미션인데 이 녀석도 역시 이제 더블 듀얼 클러치 미션이 들어가는데 예전보다 훨씬 더 좀 잘 갈고 다듬어진 형태. 엄청 부드럽게 그냥 슥슥슥 넘어가잖아요. 변속 충격도 별로 없이. 네. 그쵸? 진짜 약간 그 람보르기니는 뭔가 성난 황소의 울음이라면 네. 얘는 진짜 말인 것 같아. 하는. 얘는 진짜 말이야. 굉장히 낮은 속도예요. 진짜 40밖에 안 돼요. 아예 다른데요? 저 원래 멀리 가는 거 싫어하잖아요. 네. 알죠? 와. 와. 뭐 말이 좀 안 나오는 느낌이에요. 굉장히 네. 그 소프라노 같은 네. 소리가 나죠. 진짜 잘 정제돼 있고 소리가 되게 깨끗하게 일정하게 소리. 쫙 나오는 느낌. 아, 하는 소리가 날 것 같아. 네. 이제 페라리인 것 같아요. 보다 인간 중심이. 사실 람보르기니가 사람을 생각하진 않은 거예요. 나는 내가 짱이야. 너가 알아서 적응해. 너 이거 타면은 나로 인해서 너는 간지를 얻을 수 있어. 이런 느낌이라면 페라리는 너는 고결한 사람이니까 내가 너 더 돋보이게 해줄게. 약간 사람 중심의 사람 중심 차량. 코너도 되게 페라리는 페라리예요. 진짜 부드러워. 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와, 이 차. 처음에는 그냥 너무 편하고, 그냥, 800마력 치고는? 뭐 약간 이런 생각을 순간 했었는데, 아. 정말 다르네요. 와, 심장이 뻥 뚫린다. 아, 진짜. 진짜 뻥 뚫린다. 네, 와, 진짜 땀난다. 와, 장난 아니다. 와, 이 차 너무 충격적이었어요? 네. 네.
맞아요. 저도 지금 약간 흥분했는데 네. 와, 진짜 장난. 약간 얌전하게 생겨가지고 네. 딱 타면 너무 편하네. 그래요. 이 차 편안한 차 이랬는데 딱 밟으니까 웬걸? 웬걸? 이건 뭐 그냥 야수요. 야수. 야수네요. 진짜 양의 탈을 쓴 야수. 제가 받는 느낌이 화면으로 전달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소리도 그렇고 어쨌든. 근데 기다려보세요. 아직 지금 우리 막 잠자고 있는 선수가 한 명 있잖아요. 주차장에서. 아 어떡해. 걔는 또 달라요. 걔 어떡해. 그냥 터널 무너져요. 걔는 어떡해. 걔는 아름다운 소리잖아요. 네. 터널을 무너뜨립니다. 아... 터널 파괴자. 큰일났다. 터널 파괴자. 만나기 무서워졌어. 걔는. 근데 걔는 사륜이에요. 아 걔는 사륜이에요. 사륜이에요. 그러니까. 아... 그러니까 람보르기니는 아는 거지. 아~ 너네 운전 실력으로 이 차 절대 못 몰아. 우리가 사륜 안 해주면 너네 분명히 사고 낼 거야. 와. 페라리는 그 정도야. 그래도 차는 후륜이지. 약간 이런 고집 같은. 사실 슈퍼패스트 차량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이 좌우로 넓은 차량은 아니에요. 앞뒤로 되게 길어요. 거의 이제 2.7m 정도의 와. 길이고 제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800마력. 최대 토크는 73.2 토크고요. 그래서 제로백이 무려 2.9초예요. 3초가 조금 안 되는데 후륜 구동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손해를 많이 볼 거예요. 이게 로스가 많이 나거든요. 진짜 아, 만약 사륜이면은 네 바퀴로 그냥 모든 땅을 다 짚고 나가기 때문에 원래 제로백이 더 빨라질 텐데 800마력이면 그래서 2.9초고 제로 200이 압권인 게 원래 제로백은 좀 빠르고 제로 200은 좀 다들 좀 늘어지거든요. 근데 제로 200이 무려 7.9초예요. 그러니까 8초가 좀 안 되는 건데 이게 엄청 빠른 거예요. 어떤 진짜. 차들은 제로백이 7초 때인 것도 있지 않을까요? 그렇죠. 보통 차들이 그냥 제로백이 그냥 10초 정도죠. 아, 일반 차들은 10초 때인데 그 제로백 갈 동안 200까지 간다는 거고 지금 엔진이 네. 차가 성났어요. 약간. 진짜. 뒤에 배기음이 우웅 하고 들리는데 네. 약간 고산지대 온 것처럼 좀 귀가 좀 아프네. 네, 귀가 좀 아프네요. 전체적인 차의 울림이 좀 있어. 그렇기 때문에 울림이 좀 있고 부미인 같은데. 이렇게 오늘도 무사히 도착을 했네요. 되게 씻은 게 오랜만에 찍지 않으셨어요? 오랜만에. 소유하시는 차만 찍다가 오랜만에 쓰기 찍었는데. 약간 행복한 씻음이었어요. 행복한 씻음. 네, 좋았어요.